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선거 후보자들이 정책 선거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순천시민 유권자 행동은 YMCA 2층 강당에서 4.15 총선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 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정의당 강병택, 민중당 김선동, 기독자유통일당 이정봉,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본선거나 흑색선전,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